혹시 여러분이 이러신 적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내 손바닥에는 약들이 너무 많아 보이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처음 개발됐었던 1928년과는 정반대로 현재는 약이 너무 많은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 약을 많이 안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노년외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심장마비가 오고 나서 아스피린, 베타블로커, 에이스인헤비터, 그리고 스타틴이 시작되는데요. 이네 가지 약들을 중단하게 되면은 심장마비가 다시 올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절대 다시는 못 끊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약을 5개 이상 복용을 했을 때 부작용의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벌써 끊지 못하는 약이 4개예요. 그러니 심장마비와 같은 이런 큰 사고를 예방을 한다면 약을 많이 안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예방하냐고요? 만약 여러분들의 혈압이 높거나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혈당이 좀 높거나 해서 만약 의사가 운동하시고 식사 관리하셔야 되고 약 시작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꼭그 권장을 들으시고 예방 차원으로 약을 꼭 드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장기 복용하시는데 익숙치 않으셔서 중간에 중단하시는 경우가 흔하고요. 또한 이 정도 혈압이면, 이 정도 콜레스테롤이면 괜찮겠지 라면서 약을 드셨다, 안 드셨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그렇게 복용하시면 효과가 떨어져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약을 많이 안 먹는 첫 번째 비결은 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량의 약을 복용하는데 꺼려하지 말자입니다. 자, 다음. 어느 날한 어머니가 자신이 복용하는 영양제라면서 한 박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두둥. 선생님,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 좀 골라주세요. 라고 하면서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한 박스채였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웠던 거는 어머니 본인이 구입하신 건 하나도 없으시고 모두 다 따님이 선물로 사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절에 좋은 영양제, 면역력 향상에 좋은 영양제, 우리 엄마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둘씩 선물하다 보면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효도를 한 거는 맞지만 어느 날 보면 제 환자분처럼 약이 너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 많은 약들을 다 드셔야 된다면 부담이 되고 어떤 약을 드셔야 되는지 헷갈리시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중에 여기서 가장 위험한 문제는 어떤 약이 더 중요하고 어떤 약이 덜 중요한지 몰라서 정작 중요한 약을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약들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심장마비와 같은 큰 질환이 돼서 약이 또 많이 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약을 많이 안 먹는 두 번째 비결은 현재 드시는 영양제가 꼭 필요한지 주기적으로 의사나 약사와 꼭 상의하자입니다. 여기서 잠깐. 자녀분들도 부모님께 영양제를 선물해 드리기 전에 부모님께서 직접 드시는 영양제들이 또는 약들이 총몇 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다면 영양제라는 선물은 자제해 주시고요. 또는 현재 안 드시는 영양제들이 있다면은 빼주셔서 덜 헷갈리게 만들어 주시고요. 의학적 용어로 약을 5개 이상 드신다면 다약제 복용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뻔한 거를 왜 이름을 갖다 붙이냐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약제 복용 시에 첫 번째, 약들의 부작용이 더 흔해지고 두 번째, 병원 입원율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다약제 복용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현재 드시는 약들을 의사와 주기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년내과 전문의들은 이런 다약제 복용으로 인한 여러 약물의 상호작용을 감안하고 처방해 드리기 때문에 노년내과 전문의를 주치의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이었습니다. 더 많은 노년기 건강에 대해 알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